Live from Three Cup Studio in Seoul, this is the GSL. I'm gonna take my time. I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to make you mine. 자선 여섯 두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두 번의 타임러시를 통해서 신입원 선수를 잡아내고 승자전으로 직행했는 상황. 이제는 황규석 선수와 조성주 선수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되죠. 네, 일단 뭐 사전에 살짝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제 최근 테란 선수들의 멘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조성주 선수도 요즘 테란은 테란 좀 난해하다. 너무 이제 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빠른 체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고전을 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2017년도에는 세 번의 본선 진출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혀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죠. 조지명식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모두 32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황규석 선수 입장에선 자신의 하이 커리어인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오늘이 그 기회가 돼야 되는데 꽤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조성주 선수가 무대에서 경기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코드에서 5연속이에요. 네, 일단 뭐 H조의 분위기를 봤을 땐 예상되는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물론 이제 김준호 선수가 워낙 강력한 포스를 품어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두 번째 순위로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모릅니다. 조성준 선수도 엄살을 부리긴 했으나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태태전에 대한 메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죠. 최근 사이클론이 대세가 되고 있고 또 패치 이후에 밤까마귀의 자동 포탭이 또 생겼잖아요. 그게 태태전에 많이 나온다라는 걸 조성주 선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면서 32강에 탈락을 했던 조성주 선수거든요. 강민수 정준 선수에게 무너졌었는데 네. 자, 이번 시즌은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우승까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일단 뭐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건 바이오닉만 하다가 메카닉의 대세가 되면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좀 일찍부터 뭐 저그 상대로도 메카닉을 가끔씩 써왔어요. 그만큼 살짝은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카닉으로 주류가 완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스스로는 아 그래도 저는 바이오닉 테란이 너무 좋은데 메카닉을 해야 돼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할 줄 모르지는 않아요. 오피셜 리프 블랙핑크 어센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eason 1 Codex Daybreak. When the lights come on, when the crowd goes wild, let the roof up over here, take it to the... 1세트 대결 어비셜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황규석 선수. 지난 시즌 32강 탈락, 이번 시즌 조성주 선수 만났습니다. 태태전 넘고 올라가야죠. 예마산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 진에어 그린웨이즈 마루. 작년 시즌에는 4강, 8강, 32강까지 갔어요. 조성 선수가 항상 그 기대를 받는 선수잖아요. 그 많은 테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안에도 약간은 좀 스페셜리스트 느낌이 있는 플레이 자체가 독특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포커싱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성적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순위 조성주 선수는 GSL 내에서 GSL 16번이나 올라갔고요. 네. 거기서 뭐 4강, 8강, 16강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뭐 그래서 네, 프랑스에서 기대를 항상 받긴 하지만 네. 뭔가 이제 조성 선수가 좀 잘할 때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 워낙 이제 임팩트가 커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네. 의외로 GSL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아, 이 한계를 아직은 뚫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4강은 좀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했어요. 4강은 이제 번번이 가졌기 때문에 조성 선수가 아, GSL 우승도 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승이 없다는 건 좀 아쉬울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 선수가 97년생이라 나이가 참 어리지만 저랑 GSL에서 만난 적도 있을 정도로 너무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 네. GSL의 욕심이 더 날 수밖에 없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한 해를 빼고 매 해마다 4강에 올라갔어요. 네. 뭐 특히나 이제 조성주 선수의 그 성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테란이 좋을 때는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예요. 다른 테란 다 올라갈 때 혼자 떨어지고 테란이 진짜 안 좋을 때는 또 혼자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조성주 선수가 잘할 때는 뭔가 그 마지막 테란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강했었죠. 그런 모습을 이제 테란이 좋든 안 좋든 항상 보여주고 싶겠죠. 특히나 지금 당장에 상대하는 선수가 또 테란이잖아요. 절대 밀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을 겁니다. 특히나 패치가 되고 난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주거든요. 지금 레더에서도 되게 높아요. 점수 6,900점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황규석 선수도 이 가능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성적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네. 이 선수 틀이 16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계치가 좀 더 오히려 더 낮아버리죠. 조성 선수의 성적보다도 낮기 때문에 보여줄 게 많은데 이거 예측 잘했어요. 네, 여기 하나 더. 오. 이거 보통 그 사신이 대기할 만한 라인의 반대쪽으로 이제 한번 온 거잖아요. 이거 확인을. 나 같으면 여기 있겠다 싶은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본 거라서 좀 재미를 볼 뻔했으나 이제 조성 선수도 거기에 병력을 배치한 만큼 추가 병력을 바로 보내줬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력적인 손실은 이제 황규석 선수가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 사신 하나가 정찰을 하면서 은폐벤시라는 것도 정확하게 봐주시잖아요. 그럼 황규석 선수가 또 수월하게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똑같이 벤시라고 했을 땐 수비형 벤시가 훨씬 더 괜찮죠. 똑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비에 치중했을 때 확장을 빠르게 돌려주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라서 조성주 선수가 그 점으로 봤을 땐 조금 더 괜찮습니다. 정찰을 허용하긴 했으나 저 황규 선수가 판단한 것보다는 조성주 선수가 오히려 더 훨씬 빠르게 체제를 바꿔주고 있죠. 조금은 독특한 건 은폐벤시 취소하지 않았나요? 생각을 거의 네. 지웠죠. 네. 원래 이제 보통은 이제 은폐까지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양 선수 모두 은폐에 대해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벤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변하길 그 이후엔 트리플 베이스를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그게 커요. 그러니까 조성주 선수도 초반에 기습을 당하긴 했으나 그때 시간대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 양을 생각하면 아 상대가 앞마다 확장을 늦게 올렸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서로가 이제 이렇게 우주공항 기술실을 붙여줘가지고 은폐벤시를 준비하면 어차피 밤까마귀로 막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자원을 이제 쓰지 않자라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조성전수가 좀 더 자원을 다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 포탑을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 조성 선수는 무조건 떠날 거거든요. 저 벤시의 체력을 깎아놨고 은폐 안 하는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밤까마귀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저 벤시가 바이킹에 설마 이거 쫓아가다가 좀 뒤를 잡고 마법걸고 있는 상황에서 벤시가 정리되죠. 네. 이거 이제 뭐 약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더 언급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시영 선수 같은 스타일이면 이럴 때 사는 무지워요. 상대 벤시 잡자마자 왜냐면 그만큼 이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확실히 스타일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성주 선수는 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재미를 봤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우회 공격이 이제 의식되지 않으니까 타이밍 잡고 나가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밤까마귀는 자동 포탑보다는 방해 매트릭스를 써주겠죠. 최근에 사이클론과 밤까마귀가 대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 찍어서 찌른다. 이거는 지금 사이클론 대세인 테난의 빌드에 대한 저격성 플레이를 네. 조성주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병력 갖추는 입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조성주 선수고요. 네. 뒤쪽으로 병력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쪽도 매트릭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신에 쓰자마자 재미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해 매트릭스가 그대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른쪽에 전차기가 화력을 못 보여준 게 너무 좋은 수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올 상황 아니었거든요? 근데 황규 선수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건 그냥 더 싸워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병 소수 정도는 사이클론 대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와 근데 방해 매트릭스를 너무 과감하게 먼저 써서 사실 조성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컨트롤에서 조금 더 빛났던 게 황규석 선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또 역공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이클론은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병력을 좀 내려보내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황규석 선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먼저 도착한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건데 대신에 여기서 조성 선수가 확실히 좋아지려면 상대의 병력이 떠났다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아직 모릅니다. 보급 관화 정도 견제하는 정도에 멈췄기 때문에 상대 병력이 지금 수비하고 있는지 빠졌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 이건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사이클론 4기에 전차 2기 황규석의 정보가 더 빠르죠? 여기 하나 이거는 해방선 하나가 본진 쪽에 들어가긴 할 건데 이거 못 막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해방선으로 건설하고 10기 잡아도 앞마당이 깨지면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었다 싶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재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병력 엇갈렸기 때문에 상대 본진을 자각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늦게나마 이제 엘리전 영상을 그린다라는 건 조성주 입장에서 최악이 된 거죠. 네.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자, 1분까지 동원하면서 매트릭스까지 좀 지전해주고 돌격모드 타이밍도 좋죠. 돌격모드까지 하면서 이 들어오는 병력 입구 던져가면서 이제 막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서로 본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앞마다 확장을 그렇다면 누가 더 조금 더 견제를 했냐라고 본다면 황규 선수가 확실히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리플 쪽을 대놓고 지어준 조성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병력을 뒤로 몰릴 수만 있으면 운영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급제도 안 됐고 조합이 깨진 상태라
사실 황규석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면 상황이 훨씬 좋아 보여요. 네. 자극적 그래드를 눌렀고 전차 좀 추가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황규석 선수가 확실히 경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살짝 밝게 한 개 정도만 빼서 트리플 확장 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대로 붙이기만 한다면 첫 번째 세트 기분 좋게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밤까마귀 하나 살아있는 게 황규석 선수잖아요. 저 밤까마귀는 에너지 50이 딱 넘는 순간 방해 매트릭스 전차에 쓰고 뚫는 판단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성주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밤까마귀를 계속 노려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황규석의 조합이 훨씬 더 탄탄한 거죠. 그렇죠. 네, 나와서 열선이 위치를 잡아버리고 여기서의 소모전마저도 황규석 선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전차를 끊어야 되는데 저 전차를 끊어야 되거든요. 아, 1-1! 이렇게 되면 조성주 선수가 득될 게 없죠. 그렇죠. 이미 좀 경력이 많이 줄어들어버렸고 특히나 이게 메카닉 대 바용이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메카닉 테란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오히려 메카닉 테란은 바이오닉 상대로 불리해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체제예요. 지금 조성주가 트리플 베이스고 황규석이 투 베이스여도 사실상 황규석이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황규석이 멀티도 안 밀리잖아요. 그리고 조합을 갖춘 상태로 몰아붙이는 게 가능하다는 건 조성주 입장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변수 만들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렇죠. 사이클론과 지금 전차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장기를 쭉 견제. 네. 게다가 바이오닉 테란이 진작에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장이 빠르면서 1위럽을 눌러놓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타이밍에 어떻게 역전을 해보겠는데 아직 눌러주지도 못했어요. 보행고서가 완성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자원을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는 조성주 선수는 체제에서도 불리하고 뭐 업그레이드 테크, 자원력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열세죠. 여기서 좌절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의 스캔 한 방이죠. 트리플 주객 스캔을 뿌렸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조성주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변혁과 쪽에는 다시 한번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황규석 선수. 네, 게다가 전차가 4배 차이라면 이건 뚫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뚫어 전차 하나를 터뜨리고 오는 병력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이걸 못 뚫는다 하더라도 건설로봇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 병력과 소모전을 해줬기 때문에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와, 게다가 상대의 주요 병력 또 줄였죠? 네, 그리고 들어온 확장기를 견제까지 거기다 이제 무기고가 완성됐기 때문에 저 화염체는 기갑병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거라서 체력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당장의 조성주가 조합을 깰 수가 없어요. 네, 와서 자원주 쪽으로 데미지가 중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뭐 전투방패 업그레이드조차도 눌러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가난하기 때문에 아, 조성주 선수는 버틴다고 해도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직결 결정 이쪽으로 보낸 이후에 모든 네. 병력들을 컨트롤만 하면 돼요. 아마 네. 황규 선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서 메카닉 테란이 지금 바이오닉 테란 상대로 소모전하면서 직결제 찍어놓고 그냥 생산되는 족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메카닉 테란이 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메카닉은 모아서 최대한 참고 나가는 게 메카닉 테란인데 소모전하고 있어요. 메카닉은 네. 쌓일수록 좋다 보니까 특히나 좋은 상황일수록 조금 더 굳혀주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 지지! 경기 황규석 선수 승리 떠났습니다. 이게 지고 난 이후에 조성주 선수가 씩 미소 짓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네, 상당히 결정적이었었던 상황은 정보력이었습니다. 누가 상대 우드를 더 빠르게 알아차리냐인데 조성주 선수의 상대 외곽장만 톡 때리다 보니까 상대의 본대 병력이 빠졌는지 버티고 있는지를 알지는 못했고 대신에 황규석 선수는 자신의 보호구가 맞자마자 상대 주력 병력이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스캔 탐색 한번 써보자마자 확실히 찬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싸움에서 노련한 싸움에서 조정주 선수가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그 자신의 공격적인 압박에 대한 믿음이 너무 넘쳤던 거죠. 내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황규석 선수는 수비 위주로 할 거다. 특히나 메카닉 베이스였잖아요. 더더욱 수비할 거라고 믿고 해방선이 본진 가기 전까지 공격적인 모션만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황규석은 과감했어요. 이게 최근에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과감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황규석은 과감하네요. 네. 황규석 선수는 1세트를 잡아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네. 도마정이 블랙핑크에서 세기를 박는다면 승자전의 기회를 황규석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GSL Season 1 CODAS Daybreak. 두 번째 대결 블랙핑크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황규석. 킹
테란 대 테란전 까다로운 상대 조성주 선수 상대로 승리했다 안 했습니다. 먼저 앞서가기 시작하는 황규석 선수 1대0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 제네어 그린웨이즈 마루 황규석 선수의 그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경기 좀 내줬고 끌려가고 있는 조성주 선수예요. 사실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건 이제 실력적으로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주 선수는 조금 더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공격적으로 잘하고 초중반부터 압박을 하면서 컨트롤해서 이득을 거두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한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게 결국에는 도구로 작용된 겁니다. 네. 2세트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오, 부산의 서울 GS 직관호 잘 오셨습니다. 수선을 통해서 바로 와주셨네요. 예. 네. 아 정말 먼 곳에서 오셨죠. 즐거운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황규석 선수가 지금 조성주 선수만 좀 잡아낸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라는 거 좀 생각하고 네. 있을 텐데 시작 첫 시작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경기 세게 박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황규석 선수가 이제 작년 초반에도 주성욱 선수를 꺾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서 조성주랑 김준호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를 꺾고 올라간다? 16강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기에 대한 적응도 끝난 거고요. 네. 들어가서 지금 정찰. 일단 뭐 양 선수 모드가 첫 번 세트와 동일하게 같은 분위기로 경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전 맵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세트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도 일단 보고 맞춰 나갈 수 있게끔 상당히 수비적인 톱가스 빌드를 먼저 이제 보여준 거고요. 이번 세트에서는 상대 그래도 초반 올인보다는 운영 위주의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게다가 이제 맵도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이제 사신 더블 중심으로 가서 조금 더 자원 중심으로 이제 선택을 똑같이 했죠. 그만큼 일단 양 선수 모두가 초반에 보여주는 판단은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성주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 건 일단 컨트롤에서는 확실히 앞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규석 선수가 초중반에 마이크로 컨트롤로 시도를 못하게 중반까지 느긋하게 넘어간 이후에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게 초반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확장은 약간 늦추긴 했지만 사신이 잡혀버리면 손해가 크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 조금 위험해. 돌부리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네, 뒤잡히는 순간에 언덕을 타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아우. 최다 이럴 때는 네, 언덕 안 끼고 그냥 이렇게 넘지 않은 위치로 간다면 살 수 있죠. 네, 조금의 그 딜레이라도 있으면 좀 잡히는데 오. 오, 살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최근에 테테전에서 대세가 나오는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이클론 양산하면서 수비적으로 하다가 상대방이 배를 불린다고 했을 때 찔러주는 모습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황규석 선수가 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냥 적응하고 있네요. 근데 자체가. 네. 사이클론 준비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맵은 좀 확장 위주의 플레이가 좀 가능한 것도 있고 특히나 서로가 이번에 벤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활용의 가능성을 조금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세트 그랬잖아요. 처음에 오히려 벤시 빌드를 갔는데도 중간에 막 취소를 생각을 할 만큼 서로가 적극적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 이걸 서로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어지간한 건 그냥 소수의 사이클론을 막고 네. 자원전 가자는 거죠. 네, 서로 좀 사이클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방금 사신 하나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찰을 시도한 거잖아요. 사이클론 두 개를 봤다면 조성주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버티면서 조합만 갖춰주면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입구쪽에 좀 병력 세워두고 있고요. 화염차에다가 사이클론, 네. 조성주 선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가 더 완벽히 은폐 벤시를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은폐 벤시를 배제하면 할 수 있는 건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 그리고 네. 지뢰 컨트롤까지 있어서 전차 언덕에 배치되는 거 아니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들어와서 찔러요, 찔러요, 찔러요. 이거 사신 두기, 사신 두기. 황규석 서비스! 컨트롤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나마 지금 위에 전차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곤솔로만 적당히 끊기만 해도 엄청난 이득인 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은폐 벤시를 이제 배제할 수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메리트에서 언급을 드리다 말았었는데 무엇이 가능하냐? 사이클론 싸움이 한 번 더 벌어질 거라 보면 무기고를 과감하게 빠르게 준비해주면서 사이클론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군수공장을 네. 늘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전차? 전차를 받기 때문에 반응로 사이클론이 추가로 안 넘어가는 걸 안다면 확실히 이거 전차! 게다가 읽었어요. 상대는 박아요. 사이클론을 하기 싫어하는구나 알아버렸어요. 황규석이 네, 저 위에도 추가 전차가 좀 나와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스캔을 뿌리면서 상대방을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진짜. 네, 오늘 타이밍 싸움이 네. 그 상대방의 그 전차를 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그 싸움이
상당히 좀 냉철하고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지금 군수공장도 추가를 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황교선 선수는 사이클론 대 사이클론 싸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에 비해서 조성주 선수는 좀 대세의 그런 그 태태전을 피하고 싶은 좀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황규석 선수가 너무 빠르게 알아차려버렸어요. 네. 오늘 황규석 선수가 너무 인상 깊은 경기력이 나옵니다. 원래 그냥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찔렀을 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진짜 대회이기 때문에 항상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스캔을 뿌려보면서 병력 위치를 확인하고 조합을 보고 난 이후에 상계까지 하면서 확신을 갖고 들어간다. 이건 실력적으로 앞선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플레이거든요. 여기다가 1분까지 살리고요.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군수공장 체제 로만 갔을 땐 황규석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건 일단 있는데 살짝 틀어진 건 황규석 선수는 이제 전차 대 전차 싸움만 생각을 해주면서 해방선으로 조이는 플레이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반대로 조성주 선수는 오히려 이제 바이킹을 채워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중인에서 상성사 조금 더 이제 조성주 선수의 기회가 생기긴 했죠. 네, 조성주 선수도 바로 트리플을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지금 황규석 선수가 트리플 가져가고 난 이후 가속도 진짜 빨라요. 그래서 투 무기고까지 돌려주면서 중후반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변수를 최대한 줄여주려면 조성주도 일단 멀티 숫자는 맞춰야 됩니다. 가스를 살짝 늦게 판다 하더라도요. 네. 화염차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전차가 네. 마중 나와 있죠. 무기고 올립니다. 황규석. 그리고 이제 좋은 정보도 얻었죠. 상대가 화염차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전차를 모으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조성주 선수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가 더 발전이 되면 어떤 양상이 나오느냐. 전차 대 전차로는 또 서로 쉽게 밀 수 없다 보니까 바로 해방산 바이킹 조합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서로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스입니다. 누가 더 가스 수급을 빨리 하느냐인데 황규 선수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네. 야, 초반에 유리함을 여전히 황규 선수가 활용을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까지는 준비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병력 추가해주죠. 그리고 방금 이제 해방선 주기가 잡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의 트리플 타이밍까지 체크를 해줬거든요. 이건 해방선이 건설로서 한 개도 못 잡고 잡혔더라도 상황이 좋다라는 걸 느꼈을 텐데 트리플 활성화 타이밍까지 그리고 해방선이 무기구가 언제 올라가는 것까지 모든 걸 체크해줬어요. 스캔을 안 뿌린 상태로 병력 주기를 손해봤다? 이거는 사실 이득입니다. 그렇죠. 네. 전차 3개 추가로 2개 더 나오고요. 그래서 황규 선수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주 선수가 깔끔하게 자신의 불리함을 인정을 하고 최대한 전차로 수비를 하되 상대와 지상 대 지상 힘싸움에서 이길 생각을 버리면 돼요. 어떻게 버리느냐. 전차로 버티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해방선을 아예 안 찍으면 됩니다. 그냥 바이킹으로 아예 버티면서 어차피 해방선의 상대 라인을 뚫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할 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찍는 유닛이기 때문에 불리함을 인정하고 해방선을 찍지 않고 최대한 모든 자원을 제공권 확보로만 쏟아부어주면 그럼 한 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참 힘들어 보이는 건 조성주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공격적인 선수고 불리함을 견제로 풀어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바이킹 추가로 하면서 버티기식 운영을 하기보단 어떻게든 소수의 병력 계속 돌리고 이득 거두면서 따라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화염차가 잡히면서 뭐 추가로 바이킹 걸린 것도 끊기고 그러는 순간 황석에게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업그레이드도 앞서겠다. 네. 바이킹에다가 전차 지금 8개를 보여 중이죠. 전차 숫자는 3개 더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캔 탐색을 한번 봤죠. 상대 바이킹 막 찍어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황규 선수가 끝내는 것도 좋지만 끝내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서 어차피 팔가스 반박자 더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가스 수급되면 우주공항 더 늘려서 바이킹을 아예 양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가능해요. 네. 와, 근데 오늘 움직임 진짜 좋습니다. 스캔을 한번 뿌려보고 전차를 전진 배치시키니까 본진 쪽이 완전히 비어버렸는데 이쪽으로 바이킹 대동해서 오면 기갑병 대동해서 트리플적 바로 뚫을 수도 있는 네, 거죠. 지금 여기서 일꾼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수비할 때 퉁퉁퍼 전차 딱 2기 정도만 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기회이기도 한 게 상대의 공전병력 비지기어 이런 조합을 깨는 것도 네, 가능했던 판이거든요. 미냐요? 와 오늘 황규석 움직임 진짜 좋습니다. 네, 지금 화력으로 게다가 포력으로 다시 잡고요. 결정적으로 조성주는 지금 해방선을 찍을 여유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네,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화력을 뚫어버리면서 입건 가장 중요한 중심 여유를 잡아냈습니다. 지금 허리거든요 여기는. 이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팔가스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황규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손해 없이 막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합을 갖춰주는 게 조성주에겐 숙제인데 그 숙제를 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석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서니 좋은 위치를 잡고 상대 흔드는 성공을 했어요. 아 여기서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 약간 조금 우울한 건 사실 건설로봇이 좀 잡힌 건 그래도 괜찮아요. 전차의 수가 줄어든 게 이게 너무 치명타입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확장이 약간 늦다곤 해도 아예 그냥 버티면서 후반으로 끌고 가면 메카닉 특성상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전차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굳이 여기서 이제 스카이테라로 전환하지 않아도 황기 선수는 한 번 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기초로 병력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기석 선수가 한번 뒤로 물린 이후에 조합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해방선의 사업과 함께 다시 한번 바이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이킹으로 상대방의 숫자를 압도할 수 있을 때 해방선 한 두 기 정도로 그냥 뚫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버틸려면 사실 절대적으로 양이 비슷해야 돼요. 결국에는 양으로 버텨줘야 되는 건데 이건 질과 양이 모두 밀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황기석이 그만큼 완급 조절이 오늘 너무 좋아요. 네. 그 와중에 조성주 선수의 승부처 하나 딱 화면에 잡히는 거 있거든요. 지금 공중병력의 공격이 업그레이드 눌렀습니다. 이거 어차피 전차는 전차 대 전차의 싸움만 생각하면 업그레이드 두 단계 정도 차이만 유지하면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국권 싸움 위주로 가고 한번 바이킹 싸움 대승 거두면 전차 한 너다섯 배 차이가 나도 해방사만 두세 개 있었을 땐 저지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조성주 선수는 먼저 스카이테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캔한방이 정말 큰 거죠. 상대방의 우주공항 늘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주동 선수가 포탑까지 지어주고 감지탑으로 버티면서 바이킹 수열을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늘릴 만큼 똑같이 우주공항을 늘려주면서 공격 오는 타이밍에 자신의 주특기 해방선 한두 개씩 돌리면서 견제로 따라가면 역전의 변수는 생기는 거죠. 네. 지금 바이킹 17개 거기다는 화염차 지금 12기 황규석이에요. 네. 여기서 조성 선수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판단해 준 게 화염차의 비중이 극도로 났습니다. 그만큼 가스의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몰아주면서 이제 가스 유닛 중심으로 수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받쳐준 유닛이 없다라는 약점은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한 가지 약점으로 손꼽히는 건 바이킹의 숫자인 거죠. 지금 당장의 바이킹을 모아주고 업그레이드 눌러주는 것까진 좋은데 업그레이드 015 하나 앞선다고 숫자 두 배수 차이 나는 거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배수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로 지금 조성주 병력 찍은 거 해방선 아닌가요? 해방선 추가로 찍으면 바이킹에 제공권 잡히고 이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버틸 수가 없어요! 네, 바이킹! 나가서 싸우면 더 위험하죠! 네, 개체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게다가 이럴 때 이제 미사일 포탑이라도 좀 건설해주면서 버텼으면 약간 더 저지르게 생기는 건데 제공권 완전 내주면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조성주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포탑이 없고 여기서 병력 빠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황규석은 전차를 바로 전진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네, 위에서 언더 위에서 자리 잡아버리죠. 게다가 해방사 다 한기 때문에 이거 제공권 잡아내고 와 황규석 오늘 황규석 선수 지금 원포인트 딱 중요한 거 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대방이 최전에 복원한 이후에 또 들어가서 이번에 더 많은 병력 가지고 마침표를 지금 찍는 분위기예요. 이게 오늘 밸런스가 조성주를 압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공수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반을 바라보는 완급 조절까지 모든 게 지금 조성주를 압도하고 있다 보니까 조성주 선수 당황했어요. 조성주 선수 토르를 이제 찍어주고 있긴 하지만 저걸 좀 더 일찍 눌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조성주 선수는 내가 먼저 막 공중 능력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니까 양에서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8가스 타이밍의 차이가 6가스 타이밍의 차이가 컸다라는 걸 또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여기서 위치를 잡아버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예, 사실 없어요. 지금 지제 오늘 1세트와 2세트 더 뛰어난 운영, 더 노련한 모습으로 황규석 선수 승전을 지켜냈습니다. 초중반에 과감함이 빛난 상태긴 했는데 그 이후에 완급 조절이 실력 차이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황규석이 앞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조합을 너무 잘 따라가고 공격, 네. 그 틈을 찾는 판단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유리함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뭘 할지 스캔을 보고 쐐기를 박는 장면까지. 네. 일정 타이밍에 사이클론 중심의 싸움은 최근 태태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조동주 선수는 그걸 좀 회피했습니다. 좀 대세를 좀 피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황규 선수는 태태전의 그런 그 대세 체제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졌기 때문에 그 흐름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승자전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태태전에서 조성주 선수를 잡아내고 이 뭔가 또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한 모습 황규석 선수 보여줬거든요. 과연 김준우 선수 잡아내면서 16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승자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